안녕하세요. 우리는 왜 영어를 못할까? 정확히는 우리는 왜 영어로 말을 못할까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포스텍 3G 팀의 김지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짧은 동영상을 잠깐 볼게요. Hi, my name is Paul. I'm lost. I'm supposed to meet my friend who's tall, wearing a blue jacket. He said he's near the post office. Would you please show me the way to the post office? 방금 원어민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해하셨나요? 이해 못하셨나요? 저희는 분명히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영어 공부를 했고, 1년 12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 이상의 액수를 투자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물론 그 이하일 수도,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략 1200만 원 정도의 액수를 영어 공부에 투자했다는 건데,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냐? 네, 영어 잘해서 수능 영어 100점을 맞았고, 공인 인증 시험인 토익 900점 이상을 맞았고, 또 탭스 900점 이상을 맞았어요. 굉장히 고득점을 획득했죠? 그런데 우리는 말을 못해요. 뭔가 굉장히 크게 잘못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어떻게 회화는 안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뭔가 모순돼 있다는 걸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우리가 영어를 못하냐? 그 원인을 전 영역별로 분석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리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나라 독해 실력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능이 독해 문제가 많잖아요. 45 문제 중에 27? 그 정도가 독해와 관련된 문제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듣기와 관련된 문제죠. 그럼 이제 독해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냐? 나빠요.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수능에 또 리스닝 영역이 나오는데, 그럼 저희 리스닝 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능에 나오는 듣기 영역은, 쉬운 단어, 독해에 나오는 단어보다 훨씬 쉬운 단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박또박 천천히 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단어를 천천히 들려주면 누구라도 다 쉽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데서 저희가 항상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발음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런 어려운 듣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높은 수준의 듣기를 할 바엔 차라리 독해나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듣기도 잘 못해요. 라이팅이나 스피킹 관련된 부분도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분야와 관련된 집중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는 누군가 계속 첨삭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적극적이거나 선생님이 아주 적극적이셔서 따로 교습을 해주시지 않는 이상 실력을 쌓기가 어렵고요. 스피킹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계속 회화를 하거나 누군가가 발음 교정이나 유창한 실력을 가지고 모방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실제로 스피킹이 유창한 사람을 주변에서 구하기가 어렵죠. 뭐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뭐 독해 빼고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력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외국인과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낯설어서 영어를 잘 못, 그 순간에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옆에 있는 한국인 친구랑 얘기할 때는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정작 원어민 앞에만 서면 버버버 하면서 말을 못하고 하면서 본인이 아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세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발음과 억양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 친구들 중에도 말을 하고 싶지만 본인의 발음에 자신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 발음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말하기가 부끄럽대요. 하지만 부끄러워하면
언어는 늘 수가 없어요. 뻔뻔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관련된 부분인데요. 본인이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영어가 자신의 제1 모국어가 아닌데 어떻게 완벽하게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 나라는 수능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면 시험 점수가 깎이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아는 원어민 선생님도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어떤 학생이 본인이 말을 하는 도중에 실수를 하면 매번 지적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하지만 그 원어민 선생님께서는 그분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그분은 그래도 실수를 하면 지적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궁금하잖아요. 막 정말 원어민이 내 발음 웃기면 좀 비웃지 않을까? 실수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I just focus on trying to understand what the person's saying. I don't really focus on grammar or anything like that. Just give my attention. If the accent is heavy, it requires a little bit more focus. But there's no judging or anything. It's just about trying to understand what the person's saying. 보시면 아셨겠지만, 실제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신경 쓰지 않고, 악센트에 신경을 조금 쓰긴 하지만, 그게 판단을 하려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단지 이해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있죠. 저희도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 보면, 실수해도 그냥 대강 알아듣잖아요. 너 발음이 왜 이러니? 문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면서 지적을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사소통을 할수 있으면 거기서 만족하면 되는 거지. 물론 그 다음으로 더 나가서 발음도 좋고 실수도 안 하면 좋죠. 하지만 그것들 발음이 엉망이거나 실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어를 아예 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저희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지, 완벽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인으로는요. 이건 원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정, 원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말을 하는 속도가 느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 말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면 듣는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속도가 느린 채로 계속 의사소통을 할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느리게 말을 하고 말을 못해요. 하면서, that, 뭐 이런 표현만 계속 쓰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단어가 부족한 이유도 있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에 해당하는 단어를 바로바로 내뱉지 못하니까. 그게 단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지만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고, 아니면 단어를 많이 외워서,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문장으로 말을 못하더라도 그 순간순간 단어로라도 내뱉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연습과 단어, 이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So obviously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is immersion. You have to fill your entire day listening to podcasts, reading books, watching shows. It's got to be 24 hours. You can't just pick it up 2 hours a day and think you're going to learn a language. Language isn't a hobby. You got to really focus. It's got to fill your entire day. 방금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자기 일상생활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그 언어의 학습과 연관 짓다 보면 당연히 영어가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단계별로 영역별로 살펴볼게요. 일단 언어의 기본은 단어예요. 단어를 많이 알지 못하면 단어를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쓰려고 해도 자기가 쓰고 싶은 단어 못 쓰고 말하고 싶어도 자기가 말하고 싶은 단어 모르니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기본은 무조건 단어예요. 그 다음은 라이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간을 내서 따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상 생활 속에서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영어 일기를 쓰는 게 괜찮더라고요. 일기를 쓰시던 분은 한국어로 쓰던 일기를 영어로 쓰는 것도 괜찮고, 일기를 안 쓰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뭐 매일 써도 좋고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을 일기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처음에 잘안 들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일기의 장점이 뭐냐면요. 자기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쓰기 때문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굉장히 말들이 빨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장문은 뭘 쓸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일기는 생각 없이, 두서 없이, 빨리빨리 시간적 순서대로, 아니면 뭐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쓸수 있고, 또 일상생활 속에 있는 단어를 습득하기 굉장히 좋아요. 뭐 만약에 오늘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귤을 주셨다. 그러면 귤, 뭐 이런 단어 잘 모르죠? 귤이 영어로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럼 귤에 대한 영어 단어 사전을 찾아서 뭐 써보고, 뭐 단어도 늘수 있고, 작문 실력도 늘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걸 첨삭을 누군가한테 받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한테 첨삭해달라고 하면 아마 쉽게 해주실 거예요. 학교 선생님 영어 잘하시니까, 네, 영어 일기, 쓰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펜팔 친구 만들기를 추천하는데요. 글로벌 펜팔, 인터팔스, 뭐 글로벌 펜프렌즈 뭐 이런 사이트들을 제가 몇개 찾아봤어요. 여기에서 보면 미국 또는 뭐 영국 뭐 아니면 기타 등등의 정말 많은 각국에서 온 친구들이 펜팔 친구를 찾기를 원하는데, 특히 요즘은 케이팝 때문에 한국인과 친구를 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든 그렇지 않던 간에 그들이랑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그냥 정말 친구랑 채팅하듯이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거든요. 뭐 저희 친구들이랑 카카오톡 많이 하잖아요. 카카오톡 아이디 받아서 그냥 뭐 핸드폰으로 너 오늘 뭐 했니? 뭐 How have you been today? Lik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친구도 한명 사귈 수 있고 영어 공부도 할수 있고 굉장히 좋죠. 그 다음은 리스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첫 번째로 영어 뉴스를 청취할 것을 권장드리는데, 특히 영어 뉴스 사이트로 유명한 BBC나 보아 같은 경우에서는 영어가 제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 습득을 학습을 유용하게 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매체가 많아요. BBC 러닝 잉글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뉴스들을 가지고 있고, 보아 잉글리시 같은 경우는 수준별로 영어 학습을 하기 굉장히 유용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둘의 공통점은 각각의 뉴스에 대해서 대본을 제공하고, 어려운 단어를 영영사전으로 제공하고요. 또 음성 파일이랑 영상 파일을 제공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영상 파일이나 음성 파일을 핸드폰에 담아서 저에게 언제든지 볼수 있다는 거거든요.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쉽게 보세요. 그러면 크게 시간 들이지 않고, 뭐, 핸드폰으로 친구들이랑 채팅 좀 그만하시고, 그 시간에 듣기 좀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전 녹음을 추천드리는데요. 앞에서 영어 뉴스 들었잖아요. 그럼 그 뉴스를 들은 걸 가지고 따라해보고 그걸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따라 읽고 여러 번 녹음을 하다 보면 좀 말하는 것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요. 점차 자신의 fluency가 향상되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뭐 발음이나 악센트 같은 게 고민이셨던 분들도 비교하다 보면 본인이 뭐가 약한지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 의식적으로 고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전 반드시 녹음을 할 것을 권장드려요. 본인이 특히 발음에 자신이 없으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팟캐스트를 듣기를 권장하는데요. 팟캐스트는 처음에 아이팟 플러스 브로드캐스트라고 아이팟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게 한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여러 가지 라디오 시리즈들을 팟캐스트 시리즈라고 부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냥 미국이나 영국에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청취하다 보면 본인이 관심이 가는 주제니까 재미도 있으면서 또 동시에 유익한 정보를 들으면서 듣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 다음은 리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는 첫 번째로 영어 소설을 읽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소설 장르 중에 로맨스 소설이나 추리 소설 같은 경우는 단어를 잘 몰라도 스토리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단어를 몰라도 계속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소설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서 공부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단순히 재미있는 책한 권을 읽는다는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소설을 읽으면서 따라 읽으시거나 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추천을 하는 게 시중에 있는 문제집인데요. 토플이나 토익, 탭스 같은 여러 가지 공인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집들에 있는 독해들을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딩이 늘겠죠. 이건 사실 재미랑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이런 문제들이 시험을 위한 경우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뭔가 국어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문제를 잘못 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도 잘 나오면서 독해도 잘할 수 있는 방법? 그건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네, 그래서 이건 읽기를 한번 권장드려요. 독해 문제집으로 문제집을 푸는 것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머는 특별히 책을 따로 사거나 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보다는 위에 있는 소설이나 문제집을 보면서 습득한 문장들을 분석하면서 그 순간순간 문법을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문법을 위한 문법 학습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문법이 어떤 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한 또는 조금 고급스러운 문장을 쓰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문법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 순서는 좀잘 생각을 하시면서 문법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스피킹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가장 좋은 건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저희 나라 현실 여건상 특히 학생인 경우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원어민 선생님을 적극 활용하라는 건데요. 활용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중학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가 모국어인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한 명씩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분들한테 심심할 때마다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최대한 영어로 얘기해 보려고 하고 뭐 오늘 뭐 했니 뭐 아니면 오늘
뭐 밥은 뭐 맛있었다. 오늘 밥은 정말 최악이었다. 뭐 이런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도 즐겁게 응대해 주실 테니까 회화 실력을 쌓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게 혼잣말 하는 건데요. 혼잣말을 영어로 하라니 이게 뭐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끔씩 저희 혼잣말 할때 있잖아요. 오늘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아니면 뭐 노래를 흥얼거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혼잣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심지어 그 혼잣말조차도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해보는 거죠. 만약에 오늘 뭐 설거지를 했다가 뭐 청소를 하고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걸 혼잣말로 내뱉을 때 I need to wash the dishes and clean the room and study.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에서 봤다시피 생활 속에서 집 몰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혼잣말도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행동력.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버즈피드라는 유튜버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분은 유튜브에 여러 가지 주제,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 등뭐 여러 가지 시사 정보도 있고요. 재미있는 통계 자료도 있고, 네, 굉장히 재미있는 동영상들을 많이 올리세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미국인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영어로 된 동영상을 올리죠. 그런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심심하실 때마다 동영상 한두 개씩, 짧거나 긴거 하나씩 보시면서, 단어 습득도 하시고, 또 재미있는 정보도 얻으시고, 동영상이 굉장히 재미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동영상 보면서 영어 공부하시면 훨씬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영국 남자라는 유튜버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 남자는 조시라는 영국인인데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동영상에 한국어 자막과 영어 자막 두 개를 동시에 올려요. 그래서 이 동영상의 장점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한국어 자막과 영어 자막을 동시에 보면서 학습을 유용하게 할수 있다는 점. 영어를 잘 못하시는 초보자가 이걸 보면 처음에 학습하시기에 훨씬 더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팝송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좋아하시는 가수 많잖아요. 그 가수들 중에 영어 노래를 한두 개 정도, 뭐 여러 개더 이상이어도 상관없고요. 길 가거나 길 다니거나 아니면 뭐 샤워할 때 그런 노래 꾸준히 들으면서 듣기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가사 찾아보시면서 한국어 뜻이랑 비교해가면서 표현 한번 암기하시고 그런데 팝송이 문법 오류가 조금 많아요. 라임을 맞추다 보니까 문법에 안 맞게 가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크게 문제 없으니까 크게 염두에 두시지 않아도 되고 즐겁게 들으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영화랑 드라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영화 중에서도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단어가 쉽고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톤이 일정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일정해서 굉장히 학습하는데 과학적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장르가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 가지 장르 드라마들이 많으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대본도 보고 영어 자막도 보고 그리고 뭐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하면서 드라마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스피킹 연습도 할수 있고, 듣기 연습도 할수 있고, 독해도 볼수 있고, 동시에 단어도 볼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학습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언어를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수를 해도 계속 말을 할수 있는 뻔뻔함과 꾸준히 하루 종일 매일 그 공부를 할수 있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영어 공부 너무 오랫동안 했잖아요. 하지만 아직 말잘 못하잖아요. 영어 공부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해서 모두 시간과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영상을 마치고요. 저희 모두 공부 열심히 해서 영어 잘할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이상 포스텍 스리스팀의 김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